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네. 시원시원한 분입니다. 아, 뭐 그럼요. 좌고우면 이런 거 없고 네, 센터장 스타일이야. 보니까. 네, 그냥 시원하게. 응? 센터장님도 아주 시원시원하잖아. 노무현 네. 센터장님도. 네. 뭐 틀리면 내 틀리는 거지 뭐 어떡할래.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네. 틀릴 수 있지 사람이 뭐. 자, 이런 자세로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난주에 반응이 아주 폭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태도 남마. 네, 아, 예. 네. 뭐. 오늘도 또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한번.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오늘도 시원하게 부탁한다고. 아, 네. 아, 걱정되네, 약간. 네. 아, 진행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지난번? 네. 오늘은 그래서 SK텔레콤, SK그룹 얘기잖아요. 네네. 사실 아까 지주회사 얘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지주회사 중에 가장 활발하게 뭔가를 하려고 꿈틀꿈틀 하는 게 네. SK그룹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SK텔레콤의 네. 인적 분할. 네. 이 이슈가 지지난주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네. 분할 비율이나 이런 게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인적 분할로 할 것이고 지금 이제 SK텔레콤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존속 법인으로 두고 네. 이제 투자 컴퍼니라고 불리우는 이제 중간 지주사격을 신설 법인으로 빼내는 네. 형태의 인적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 인적 분할은 주식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SK텔레콤 갖고 있는 분이 그 분할 비율에서 주식 다 나눠 받는 거죠? 네, 둘 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물적 그거 아니죠? 물적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존속법인 주식도 갖고 계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설법인 주식도 똑같이 비례적으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이 네. 인이 사람이니요? 그럼요. 어, 예, 사람인 자입니다. 물은 물건 네. 물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인적 물적이니까 정확히 뭐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왜 인적 분할이라는 표현을 네. 쓰냐면 인 주주의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되어서 나오는 존속 신설 AB라고 칭한다면 A의 주주 구성, 그러니까 쪼개지기 전 회사의 주주 구성이 네. A사 B사의 주주 구성을 그대로 복제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주주 인적 구성이 같다. 인적 분할. 예.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예전에 그 LG화 그 뭐 분리이슈 나올 때. 네. 만약 인적 분할 하게 되면 새로 돈 뭐 투자 같은 거 받기 어렵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러면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돈 투자 받거나 이런 건 좀 어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차이가 물적 분할의 네. 경우는 100% 자회사로 분리한 다음에 그 100%나 되는 지분의 일부를 20%나 30%를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한테 셀다운을 해서 그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될 때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지배 구조의 변화나 단계와. 예. 뭐 또는 이제 최대 주주의 지배율 강화 이런 목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왔죠. 이건 이제 돈 땡기려고 하는 분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미 이제 보시면은 SK텔레콤 산하의 그 중간 지주사로 가게 될 회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네. 11번가나 뭐 ADT 캡스 그다음에 원스토어 이미 다 프리 IPO 시장에서 펀딩을 충분히 해서 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진입을 네. 했거든요. 예. 네. 네. 아, 그러면 그래서, 그냥 쉽게 여쭤보면 SK텔레콤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죠. 예, 왜냐하면 눌려 있었던 그 비상장 지분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분할 공시 이전에 SK텔레콤 시가총액 그때 당시 22, 23조였는데 예.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70%가 넘었었어요. 할인율이 70%? 할인율이 7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75는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 이게 50만 되더라도 또는 뭐 45, 50, 55 이 정도 수준까지만 그 괴리율만 축소시켜도 네. 목표 시가총액이 30조 이상은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죠. 올랐죠, 그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이제 신고가를 여전히 경신한 상태고 SKT가. 25.5조 정도의 시가총액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업계에서 얘기는 그 중간지주사로 분리한 네. 그 투자회사, 네네. 뭐 투자 컴퍼니라고 한다면 에디티캡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그 회사와 네. 지주회사인 주 SK하고 네. 합병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합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쪼개져 나오는 중간 지주사 주가는 눌리고요. 쪼개져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존속했던 SK텔레콤 통신업 주가는 올라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죠. 지분 수합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합병 계획이 없다. 영원히 없다라고는 안 했지만 단기간에는 합병 계획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회사 차원에서. 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투자 시기 약 한 2, 3년의 시기 안에서는 합병을 당장 하지는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텔레콤을 들고 계시다가 분할이 되게 되면은 통신 컴퍼니를 분할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가 됐을 때 그렇죠. 통신 컴퍼니를 팔아서 신설 투자 컴퍼니를 사라. 사고. 기존 주주의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 컴퍼니가 주 SK와 영원히 합병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컨빅션이 없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눌릴 수 있죠. IPO가 다 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IPO가 순차적으로 모든 핵심 자회사가 되고 나면 네. 할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투자 컴퍼니도 지금 올해 이제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뭐 ADT 캡스 11번가 웨이브 티맵 모빌리티 순차적으로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다 알짜예요. 고성장 분야입니다. OT, 웨이브는 OTT고요. 네. 팀의 모빌리티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쟁사고요. 그렇죠. 당연히 높은 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장이 순차적으로 다 끝날 즈음 그 타임라인이 23년 말, 24년 초 정도거든요. 그럼 그때쯤 가서 만약에 투자 컴퍼니의 주가가 충분히 눌려 있고 주 SK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 있으면 합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손자회사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회사 레벨로 올리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이제 첫 번째 스텝을 밟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할 이유가 이런 네. 겁니다, 많지 여러분. 않고요. SK 텔레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SK 텔레콤이 SK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고 맞습니다. SK 주 SK가 SK 텔레콤을 지배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SK 그룹의 가장 큰 캐시카유인 SK 하이닉스는 네. 주 SK의 손자 회사거든요. 투 쿠션 먹고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네. 뭔가 M&A 할 때 100% 사야 돼요. 맞습니다. 증손은 그러니까 100% 사야 돼요. 요거를 딱 쪼개 가지고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면 이게 손자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네네. 그렇죠? 그런데 요 SK 텔레콤 주주 입장에서는 요걸 분할을 하면 손해는 없는데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김영용 연구위원이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주 SK는 최태원 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 지배하고 있는 요놈과 요놈을 합병 비율을 할 때 합병을 할 때 요놈을 네. 좀 싸게 하면은 네. 최태원 회장이 훨씬 유리해진다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그걸 딱 해버리려니까 네. 옛날에 추억이 때 떠오르는 거죠. 네.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데도 실제로 또 뭐 SK CNC 하고 SK의 케이스의 있었고. 경우에도 결국은 합병했고요.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합병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투자 컴퍼니의 주가가 눌릴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도 안 하겠다라고 했고 또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자회사들이 다 투자 네. 컴퍼니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네. 분할 비율 자체는 시가 기준으로는 1:1에 가깝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규정상으로는 순자산 비율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통신 컴퍼니 쪽이 분할 비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겠죠. 8:2, 7:3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쪽의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요걸 팔아서 통신을 팔아서 투자를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 언제쯤이죠? 거래 재개 이후에는 언제쯤이죠? 선정. 일단은 아직 분할 공시가 만약에 이제 6월 안에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한 뭐 8월경 정도가 이제 거래 재개 시점이 되겠죠. 네, 한 달간 이제 거래 정지 되니까요. 네, 이게 좀 뭐 그림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 SK란 지주회사가 일단 있고, 네. 그 밑에 SK 텔레콤이 있고, 네. SK 텔레콤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 이 손자회사가 되니까 좀 너무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할을 해서. 네. SK 텔레콤을 그 텔레콤 하는 회사를 그냥 잊고 두 개로 떼는 거죠. 옆으로 네, 두 개로 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 전문 회사랑 간다는 거고요. 네네. 투자 전문 회사 밑에
하이닉스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SK텔레콤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네. SK텔레콤이랑 SK투자자문 예. 회사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절로 가면 네. SK텔레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약간 손해 보는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기존의 SK텔레콤 주주들이요. 아니면 신규로 SK텔레콤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거래제기 이후에 이제 신규로 SK텔레콤 매수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랑 무관해요. 하이닉스 가치는 아예 없다고 아예 생각하고 아예 1도 투자를...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별도 거죠?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어떤 논리로 사냐면 분기 배당 그리고 연간 5%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 또한 연간 5조가 넘어가는 에빗다에 대한 통신업의 어떤 안정적인 가치 이 부분에 대한 베팅으로 완전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싸다. 싸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또는 이제 1등 통신주다. 여전히 이제 MS 마켓쉐어 45%에서 50% 사이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통신업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5G 보급률 증가 확고한 에비타 네. 이런 거에 기반해서 밸류에이션을 설정해서 아. 이제 하시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통신업의 주가는 80년대 초반부터 지금 36~7년 동안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네네. 네. 매력이 없었죠.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2G면 2G 때 올랐다 빠지고 3G면 3G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예요. 여기서 벗어난 케이스가 아시아권의 회사들 중에 딱 하나입니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네.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 후보자로 되려고 하는 게 SK텔레콤. 네. 네. 고점 뚫고 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프트뱅크나 SK텔레콤처럼 네. 정말 우리는 통신 외에도 보여줄 게 너무 많다. 이 정도는 돼야 주가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 아까 네. 말씀해 주신 원스토어, ADT캡스, 11번가 웨이브, 뭐 팀의 모빌리티 네. 이 회사들은 다 지금 현재 어디 소속이에요? 다 지금 SK텔레콤 밑에 있습니다. SK텔레콤 밑에? 네. 얘네들도 다 저 투자회사로 가는 거예요? 투자회사 쪽으로 다 갑니다. 네. 거의 훨씬 좋겠네 그러면. 그쪽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분할하면 네. 통신회사 팔아서 통신회사 팔아서 투자 컴퍼니를 사시는 게 맞다는 거죠. 기존 주주면 100만 원이 있으시면 분할별 네네. 6대 4를 가장하면 네. 60만 원치의 SK텔레콤 주식과 40만 원치의 투자회사 주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할 거래제기 이후에는 기준가 설정을 뭐 이제 다르게 하잖아요. 딱 그 네. 가격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통신주를 팔아서 투자 컴퍼니로 이제 비중을 옮겨가는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보통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다 까서 이거 다 사시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비중을 옮겨가는 그런 식의 이제 투자 컴퍼니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회사가 너무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기는 힘들 거다. 네. 왜 SKT라는 예, 모 회사 지주 회사랑 합병을 예. 한다면 이 회사 주가는 눌려야 되니까 눌려야 유리하니까요. 예, 그런 합병 가능성에 대한 가정 때문에 예,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적 분할 공시가 떴을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자사주에 대한 처리예요.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느냐 또는 불씨를 살려두느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사주를 사실은 이제 자사주를 완전 소각 할 걸로 저는 보는데 소각을 하더라도 추후에 현물 출자랑 공개 매수를 통해서 그 투자 지주에 대한 주 SK의 지배력을 높이고 투자 지주 밑으로 SK 통신회사 지금 분리된 다음에 다시 이걸 이 밑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합병해 버리면 텔레콤도 밑에 들어가고 하이닉스도 밑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 불씨는 자사주를 완전 소각해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라면 일단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양사의 주주 가치를 다 올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 공개 매수랑 현물 출자의 어떤 그 스킴은 양사 주가가 다 오르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네,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내리면 더 좋겠지만 네. 둘 다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는 둘 다 빠지거나 네, 네, 네. 예, 반대로 갔을 때 투자 컴퍼니만 오르고 통신이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배 구조의 어떤 그 변화 결국 장기적인 합병 가능성은 자사주를 완전 소각해도 살아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둘 다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자사주를 원래 계획대로 일반적인 인적 분할의 형태대로 존속법인의 11.7%를 남겨두면 네. 이럴 경우에는 현물 출자 공개 매수가 상호 출자 제한 금지 때문에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이 텔레콤 주식하고 주 SK하고 에 합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텔레콤하고 텔레콤 주식이 만약에 확 눌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그런 상태에서 주 SK가 지배력 희석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이 합병된 회사는 투자 컴퍼니를 38.5%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존 26.8%에 자사주 11.7%를 더한 38.5%를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원 스텝을 가져간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38.5니까 이제는 60만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주 SK 밑에는 바이오나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주 SK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투 스텝에 나눠서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자사주를 살려두느냐 아니면 완전 소각하느냐 두 개의 모든 케이스에서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투자 컴퍼니와 주 SK 합병 가능성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안 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네네. 이 정도 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라고 엄청난 회사라면서요. 네, 조다니의 미국 그 아리아나 그란데랑 저스틴 비버 아실 겁니다. 그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기획사를 조다니로 인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30만 원, 35만 원 뚫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실 아마 그날 그 공시된 다음 날 목표 주가를 안 올린 애널리스트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아직 20만 원대거든요. 왜요? 일단은 이제 5월 7일자로 합병이 돼서 들어오면 그 이타카 홀딩스의 순이익에 대해서 매출이 1,5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2,000억이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공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당기 매출보다 더 큰 당기 순이익은 원오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영업 마진을 가정해서 봤을 때는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함으로써 이제는 포워드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PER로 한 40배에서 50배 사이로 정상화됐다. 원래 그전에는 사실은 더 비쌌던 거죠. 더 과도하게 비쌌지만 기대감으로 갔었던 이제 하이브가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는 40배에서 50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본다면은 24만 원 언더에서는 40배 언더에서는 사서 먹을 수 있지만 28, 9, 30만 원 50배 사서 과연 하이브를 몇 배 팔고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7일자로 합병기일이 끝나고 났을 때 실제로 한 개 분기 정도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찍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일회성을 제거한 그 경상적인 실적이 확인이 돼야 이제 연결로 포워드 1년치의 실적을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 지금 밸류가 40배 미치니까 사세요 파세요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했던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됐던 정도의 상황이고 여전히 좀 트레이딩 상으로는 우리가 막 사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럼 뭐 지금도 현재 이렇게 막 매력적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24만 원 밑에서는 사자. 30만 원 가까워지면 팔자콜. 좁아진 밴드입니다. 10만 원대에서는 무조건 사자콜이었어요. 컨벡션 바이콜이었는데 지금은 좁아진 밴드고 여기서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마켓입니다. 작년도에 K-POP 인더스트리가 1년 만에 50%가 올랐어요. 열광을 하셨죠. 네. 코비드 피해준 줄 알았는데 음반이 이렇게나 많이 팔려?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상황을 보시면 작년 1분기 대비 플랫입니다. 성장 좀 플랫이에요. 플랫. 플랫이 나왔고 그것도 이제 신보가 많이 없었음에도 옛날 K-POP 앨범 구보들이 많이 팔리면서 K-POP의 저변이 확대 업그레이드 되면서 플랫은 만들었고 2분기 때 이제 방탄소년단의 국내 컴백 아직 확정 안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국내 컴백 해주고 세븐틴도 국내 컴백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사실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를 작년 상반기 통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해야 20% 성장합니다. 작년 50% 성장 대비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특히 2분기 실적이 가셔야 되는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엔터주 여전히 플레이할 룸은 있다. 하이브랑 YG, BTS랑 블랙핑크 탑티어 아티스트를 포진한 이 두 개 회사는 플레이할 룸이 있지만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작년만큼 그로스 안 나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저는 올해 안에 원활하게 오프라인 공연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가정 하에서 본다면은 올해 마켓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 하반기 넘어갈수록 왜 이렇게 둔화될까요? 공연은 좀처럼 재개가 안 되네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는 6, 7월까지 트레이딩 그 이후에는 좀 관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큰 매력이 그러니까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박 이런 걸 좀 많이 노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상방으로 많이 뚫려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뚫려 있진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많이 뚫려 있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제 엔터 레저라는 섹터에서 본다면은 지금 상방이 좀 열려 있고 많이 안 오른 거는 이제 카지노 쪽이 이제 더 낫겠죠. 상대적으로. 카지노? 예. 그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여행 이렇게 한 섹터로 묶여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체급 차이가 나지만,
저는 일단은 외국인 카지노 쪽이 덜 올랐고 여행주는 아시겠지만 너무 올랐어요. 네, 너무 올랐고. 카지노 뭐 예를 들면 둘 다 도박성이군요.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예, 외국인 네. 카지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비드의 종식이 약간만 시그널이 나와도 소수의 부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다 가는 거거든요. 여행주는 보시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야 되는 이슈예요. 뭐가 더 쉽고 빠를까요? 소수의 부자들이 들어와서 놀고 가는 게 훨씬 더 먼저 시장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엔터주 플레이하다가 마켓그로스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엔터주가 상단이 막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네. 또는 그 직전에 이제 카지노 쪽으로 갈아타자라는 게 엔터레저 섹터에서의 제 콜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어쨌든 뭐 해외여행은 우리가 나가는 것도 힘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으니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은 거 네, 그렇죠. 이게 더 유력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코비드 초기에는 네. 강원랜드가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 기능을 해왔었고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또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래요? 예, 약간 이제 엔터레저계의 KTNG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원랜드 아직도 안 하죠 영업? 예. 영업 안 해요? 안 하지. 지금 뭐 그래요? 700명씩 나오는데 하겠어요?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건데. 내가 거기 한번 거기 그냥 영업 안 할 때 가서 그 호텔에서 한번 잡았거든. 예. 야 이게 정선 고한읍 있잖아요. 예. 카지노 시니까. 그 유령 도시야. 아, 유령 도시. 사람이 네. 없어 사람이. 맞습니다. 아, 네. 그래. 네? 식당도 문 많이 닫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수의 여행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지금 많이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주가 이제 아직 이제 막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뭐 야놀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예. 지금 인천에 영종도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외국인 카지노 전용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 저 그 객실 네. 차는 게 70% 이상 찬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이 네, 호캉스 가가지고. 네. 나 평일날 갔는데도 수영장이 사람 많던데. 네. 파라다이스 비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인 거죠. 그만큼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가 네, 카지노가 해야 되는구나. 네, 훨씬 높다라는. 카지노. 예. 그래서 그 거기가 사실은 캐시카우기 때문에 네. 방 팔아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호텔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애드업 개념이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카지노가 있고 거기서 돈을 쫙 땡겨주는데 와서 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거기에 내국인들도 물론 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많이 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이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아, 맞아.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라스베이거스를 한번 놀러 갔는데 예. 호텔 시저스 팰리스? 예. 싸지. 6만 원인가 그랬어요. 싸, 싸. 1박에. 예. 싸. 그래서 어차피 거기 와 방은 미끼 상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네요. 네, 네. 거기서 뭐 안 하고 그냥 룸에서만 자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6만 원. 네.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대부분 하고 룸에서 안 자는데. 네? 그냥 하면서 밤을 새지. 아 게임 하시면서. 아 밑에서. 네. 아 그래요. 자, 하여튼 하이브 예전에 빅히트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끝으로. 네. 그 위버스 뭐 이런 거 얘기 좀 덧붙여 주셔도 될까요? 예, 네, 뭐 일단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이제 위버스, 유니버스 요 두 개 양대 어떤 K-pop 플랫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제 플랫폼 가치 그 기업들에게 네. 우리 엔터사가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다. 유니버스는 어디 거죠? 유니버스가 NC소프트 거고요. NC소프트. 위버스가 이제 하이브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랑 네이버의 합작사로 이제 바뀌었죠. 네. 네이버가 49%. 아, 그렇죠. 하이브가 51%의 합작사로 이제 바뀐 위버스가 사실은 시장에 이제 메이저 엔터 4사 하이브를 포함한 이제 SMYG, JYP까지를 거의 다 이제 포섭을 하고 있고요. 요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 시장 점유율만 현재 기준으로 현재 그 4개 아티스트들이 4개사의 아티스트들이 다 합류한 건 아니에요. 위버스에. 현재 합류한 거 기준으로도 벌써 마켓 쉐어가 한 40% 가까이 됩니다. 반면 유니버스는 이제 한 10% 정도기 때문에 이제 체급 차이는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유니버스도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가 준비한 어떤 플랫폼답게 상당히 과금 요소나 재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넣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일한 대항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버스와 유니버스가 사실은 상생하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하이브나 NC소프트의 어떤 플랫폼 가치 결국은 리레이팅이죠. 예, 우리 게임 사면은 20배 이상 못 받는데
이제 게임 플러스 K-팝 플랫폼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30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네네. 그 부분을 노리고 이제 요 양사 쪽에서 이제 막 태동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쪽은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40% 40~50%씩 그래요.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성장성은 좀 높습니까, 여기가? 예, 예.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고민이 많은 부분이 단일 게임 의존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요 유니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카카오랑 NC가 사실 지금 최근에 NC 숲 유니버스에 들어가셔서 멜론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카카오의 멜론으로. 그러니까 양사 간의 어떤 플랫폼 연동을 비롯한 네. 뭐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아닌데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브의 손을 꽉 잡아버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도 K-POP 플랫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NC랑 뭔가 플랫폼 연동을 시켜놓자. 네. 여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양사가 네. 이제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K-POP 쪽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유버스가 더 훨씬 우위입니다.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원시원. 예. 아니 K-POP 플랫폼만 이렇게 주목을 하시지? 왜요? 예? K-스탁 플랫폼은 왜 주목을 안 하시죠? 경제 플랫폼 왜 예? 여러분 지나치고 계시죠? 위버스가 예. 지금 뭐 몇 천억? 뭐 1조? 위버스는 한 4~5조 됩니다. 4~5조? 예. 우리는 뭐죠? 우린 경제인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시죠? 반성하십시오. 연락 주세요. 아니, 연락 주세요. 반성하세요. 아니, 반성은 뭐 반성을 해야. 아니 여러분이 우리를 BTS처럼 대해주시면 야광봉 같은 거 이렇게 막 흔들고 해주시면 우리도 기업같이 4~5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냥 손 놓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업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